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요즘 뭐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변동성 면에서 그러하다라고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래도 반도체 투심이 조금 악화가 되면서 3호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세라는 네. 분위기에서 어제는 그동안 조금 많이 오르지 못했던 특히 저PBR 관련주들에게 수급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변동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주들이 좀 주춤해지면서 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코스피 2600선 이하는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다행히 2600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262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보면 뭐 반도체가 많이 어제 좀 꺾였다라고는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쭉쭉 뻗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까지는 뭐 저PBR주, 3월에는 자동차, 조선, 기기 같은 수출주, 그리고 4월에는 시장이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PBR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가운데 2차 전지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소외되었던 2차 전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 가격 메리트,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반등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의 분위기 그렇다고 했을 때 큰 그림에서는 먼저 미국 증시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대한 눈치 보기는 꼭 필요한 상황이겠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현재 진행하게 될 금리 인하 시점과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 비둘기 거장이라고 불리는 굴시비 총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연준 의원들마저 네.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는 이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 속에 시장이 어떤 정도를 반영하고 있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드워치 기준으로 본다면은 올해 금리 인하는 9월에 시작해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25년 1월. 그러니까 올해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좀 과하게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연준이 점도표를 보면은 세 번 이상 금리 인하를 전망한 사람이 10명. 두 번 이하로 전망한 분이 9명 네. 이렇게 비등비등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하로 가려면은 한 대거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연준이 점도표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과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6일 이번 주말에 발표하는 PCE 물가 그리고 5월 중순에 발표되는 4월 CPI 물가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좀 안정되고 좀 정상화되는 그냥 네.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 반등에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C 먼저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는 이제 26일에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도 알려져 있는데 앞서 우리가 먼저 확인했던 CPI나 PPI를 통해서 일단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모두 예상을 웃도는 네. 수치가 나오긴 했거든요. PC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일단은 CPI에서 가장 충격 을 받았던 것은 예상보다 네. 높았던 것도 있겠지만 파월 연준의장이 말했던 계절성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유효하다라는 게 다 깨졌거든요. 계절성이 있다 하더라도 3월 달에도 반등을 이어갔고 또 하나는 코어 CPI 같은 게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플랫해졌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근거도 좀 약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PC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PC라 그래서 PC 물가는 반등을 하지만 코어 PC는 2월 2.8에서 3월 2.7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물가 둔화, 특히 코어 물가 둔화가 아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안도감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5월 중순에 발표되는 4월 CPI는 네. 그동안 반등했던 헤드라인 CPI는 정체되고 코어 CPI가 다시 둔화되는 그림을
반등을 보여준다는 전망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5월 중후반까지는 좀 반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만큼 당장 이번 주는 아무래도 주요 지표들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빅테크 실적 관련해서 체크해볼 포인트는요? 일단은 실적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데 반해서 애플이나 테슬라는 뭐 정체되거나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까? 물론 실적 예상보다 좋으면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으로.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140달러, 뭐 장중에는 140달러를 깨지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들을 오랫동안 보여줘 왔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다잡아가는 다시금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좋으면은 급반등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더 나빠지는 그림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된 만큼 네. 추가적인 가격 하락보다도 좀 소화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실적 여파와 함께 확인해볼 게 바로 우리 국내 증시 관련 주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일단 엔비디아가 10% 정도 그 네. 전주의 하락 마감을 하면서 여파 충격을 받아갔고요. 이번에 나왔던 이 국내 반도체 주들의 흔들림 자체가 이제 시작일지 혹은 잠깐 일시적인 모습일지 많은 분들의 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다시 지난 주말로 돌아가서 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10%까지 빠질 수 있었는가.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10% 빠질 만한 악재였을까? 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도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주말이 미국 옵션 만기였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수급적인 변수도 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반도체 주가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장중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 폭을 줄였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제 장중 저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4%대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제 장중 저점이 일단은 단기 바닥 그리고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TSMC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수요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반도체 수요는 자동차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수요는 아니라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여기서 시장이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인다면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단기 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주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뭐 물론 마찬가지죠. 지금 네. 소부장주까지도 최근 조정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좀 밀려나면서 코스닥이 좀 더 약했던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시장 흐름에서 본다면은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주들도 좀 바닥을 잡고 단기 바닥을 잡고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투심이 조금 약화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지금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가 흔들릴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줬던 게 어제는 바로 저 PBR 관련주였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이 저 PBR,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5월 달에는 이제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어제 급반등을 한 거 진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은행주가 급반등을 했는데 네. 추격 매수는 좀 자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환매 장세에서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하락한 데 따른 되돌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밸류 프로그램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3월 달로 돌아가서 시장에서 어떤 기대까지 했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세제 개편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1차 세미나가 있은 뒤에 뚜렷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실망감들이 들어오면서 좀 밀려나다가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세제 개편은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걱정들 때문에 또 더 밀려나는 상황이죠. 그런 뒤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5월을 2차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림이고요. 네. 일단은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기대, 세제 개편까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화를 했죠. 세제 개편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 그렇지만 밸류 프로그램은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저는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일단은 박스권 정도로 열어놓고 있고요.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5월 달에 2차 세미나, 6월 달에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 그 이후에 세제 개편의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압축되고 있다라는 거죠. 밸류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금융 그리고 자동차, 유통, 유틸리티 너도나도 다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압축되는 그림들을 보면은 자동차 금융 플러스 지주사 네. 종목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처음에 움직였던 것처럼 너도나도 같이 움직이는 그림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확실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금융주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좀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오가다가 5월에 2차 세미나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일단 시장이 주목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러한 프로그램과 소식이 전해졌을 때 관련주들이 모두 손을 잡고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자동차나 금융사 그리고 지주사에 조금 포커스를 더 맞춰서 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자동차 관련주들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금융주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네. 저도 자동차를 고르고 싶은데 일단은 수출 모멘텀은 있죠.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말에 올해를 전망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탑픽 업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밸류 프로그램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정상화될 수 있다. 밸류가 너무 싸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수 있는 트리거가 하반기쯤 나올 텐데 나올 수 있는 번수는 4분기에 조제 공장이 완공되면서 아이오닉 7이 생산되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비중, 전기차 비중이 늘고 IRA법안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 밸류에이션은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다.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 PBR 중에서도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 중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자동차는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 박스권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라 더 올라가기 위한 등락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섹터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아직 그런 시각 유효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 PB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종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 대한 상황을 함께 짚어봤는데 시장에서 아직도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섹터가 혹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장세거든요. 네. 저 PBR주 올랐다가 수출주 올랐다가 중국 소비주 올랐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 PBR주가 다시 오르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소외받고 있는 업종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네. 2차전지랑 인터넷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2차전지가 반등을 좀 세게 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터넷에서 아직까지 바닥권이거든요. 네.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하고 인터넷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시장의 악재들,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망가지는 그림, 다음 실적까지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오지 않는 한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안도감에 또 가격 메리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특히 엔사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걱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작년 4분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을 다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에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네. 또 하나의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순환매 차원에서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좀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흐름을 볼 거면 사실 저희는 테슬라에 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중국 현지에서 이제 테슬라가 아닌 이 비아디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미 시작은 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을 거다 예상은 네. 되는데 그렇다면 또 우리 증시에 있는 관련주들이 받을 타격 추가적으로 더 없을까요? 일단은 어제 급반등을 하긴 했지만 등락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타격이 있다.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테슬라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업체들에 납품하고 다른 기업들에도 납품하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저점을 깨고 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 급반등에 따른 어느 정도 되돌림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멀리 가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선반영됐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게 된다면 테슬라도 지금 주가에서 더 빠지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 탄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후부터 쭉쭉 올라간다라는 그림보다는 네. 기술적 반등,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응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증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볼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들은 네. 반도체, IT 가전, IT 하드웨어, 자동차, 증권, 이런 업종들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중에서 반도체는 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쉬어갔고요. 반면에 자동차는 좀 실적 기대로 좀 많이 올라왔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좋다 나쁘다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적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실적 시즌 동안에는 그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얼만큼 반영됐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랑 인터넷도 말씀드렸던 것은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안감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로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약간의 미스한다거나 아니면 최근 실적 전망치가 조금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은 네. 3개월 또는 1개월 동안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지켜보셔야 될 게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미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면 네. 불확실성 완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기대감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그러니까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놓고 생각을 할 때 이미 주가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4월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한 달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서인지 네. 조금 더 피곤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이 4월 마지막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네.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좀 팔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2600이 깨지니까 2500 간다, 2400 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몇 달 전, 몇 달도 아니죠.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3월 중순에 코스피가 2,770을 넘으니까 네. 2,800은 넘는 건 당연하고 2,900 간다, 3,000 간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지금은 사야 될 때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2,650, 그다음에 2,750 도전을 할 텐데 네. 등락이 있더라도 밀리는 그림보다는 좀 더 레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림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등락 과정을 활용해서 좀 더 트레이딩에 집중하시는 구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시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장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